비치비치비치입니다. 오늘은 박하국화차 한번 먹어볼 거예요. 곶창에서 기른 박하국화차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이렇게 주전자 준비했고요. 불을 지펴봅니다. 좀 세게 지펴놓을 거예요. 네, 이제 끓었어요. 불 끄고요. 가스밸브는 잠그고. 그다음에 여기다가 옮길 거예요. 좀 방을 씌우고 박하국화를 따고요. 오, 향이 되게 좋네요. 곱창이 나요. 단 향도 나고요. 넣겠습니다. 꽃도 예쁘네요. 향이 벌써 나요. 이거는 마차보다는 향차나겠네요. 근데 비주얼이기도 해요. 왜냐면은 이 꽃잎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? 꽃이? 박하국화 꽃이 말렸는데 되게 예쁩니다. 그죠? 네, 그러면은 물을 넣어보겠습니다. 뜨거운 물을 넣어봅니다. 벌써 좋은 향이 나는데, 풀 향도 나고. 예전에 저희 집이 다방을 했었어요. 거기에서 아침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차를 내리셨는데, 커피를 내리시죠. 종이 거름망 해가지고. 되게 진한 커피가 향도 참 좋았고, 그때는 맥심만 있었었어요. 그랬답니다. 네.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좀만 기다려봅시다. 한번 따라 볼게요, 이제. 시간이 좀 지났고.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, 아직도 그래도. 노란색. 잘 우러나온 박하국화차입니다. 노란색이죠. 한번 보세요. 와, 연기도 많이 나고요. 네. 뜨거울 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뜨거워서 근데 괜찮을까 모르겠네. 제가 그래도 뜨거운 거잘 먹는 타입인데, 이전에 어머니가 가게를 이렇게 다방을 하셨어가지고 뜨거운 차를 많이 먹었어가지고. 역시 향차네요. 마차보다는 향차네요. 마차 같은 건 말씀드리면 뭐 유자차 그런 식이고요. 이건 향차. 향을 즐기고 먹는 차죠. 몸이 뼛속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향도 되게 좋고요. 왠지 힐링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. 집이 꽤 저희 집은 춥거든요. 근데
이거 먹으니까 온몸이 따뜻해지고 좋은 느낌입니다. 네, 박하고카 차였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